오늘은 제가 2015년 제동갤러리, 인사동에 있는 제동갤러리에서 한 전시회의 내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가상의 점이라는 현재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의 점이란 제목은 예전에 가상의 점이라는 전시회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전시에 대한 리플렛입니다. 제동갤러리는 헌법재판소 건너편에 있었어요. 네. 인사동의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있는 갤러리였습니다. 리플렛의 기록을 보니까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 전시회에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가 된 후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림을 그린 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래를 사진을 찍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실제 모래를 사서 그림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렛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점. 가상의 점은 임의의 선택된 점이다. 무용수가 턴을 하면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어지러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한 점을 바라보며 턴을 한다. 이때 무용수는 고개를 제일 마지막에 돌려 다시 그 점을 바라보며 착지한다. 그 바라보는 초점은 내가 정한 임의의 값이지만 정해진 것,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할 것도 없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는 것, 즉 가상의 점이다. 이게 제가 최초에 가상의 점의 개념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무용을 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네. 나는 이것을 컴퓨터에서 쓰는 널값과는 구분을 짓는다. 널값에는 시선의 초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가 있다. 가끔 사소한 일에 정도 이상의 화를 내는 손님이 있다. 점원은 그 손님의 화풀이 대상, 가상의 점일 뿐이다. 특별해 보이지는 않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가상의 점이다.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가상의 점이다. 마음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과 아날로그 붕괴가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현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 의사를 무시하는 감정의 방치가 일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감정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일반적이다라는 혼자 사는 공황 속에서 저는 이 전시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모래 작업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도서도 이 당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는 책도 봤습니다. 예. 그렇게 감정의 방치가 일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주체성을 놓아버린다. 마음의 가상의 점은 이러한 감정의 방치에서 만들어진다. 진심 없는 삶이 계속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묻어버리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묻는다, 묻어버린다는 표현을 위해 모래가 이용되었다. 이 캐릭터는 가상의 점, 지나간 미래에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2002년에서 2003년에 만든 캐릭터예요. 그런데 예전 화보집을 보면서 끄집어내서 화보집이 아니라 제가 더미본 만든 것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캐릭터를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만든 캐릭터를 2015년에 다시 작품에 넣은 거죠. 전시회에. 계속 읽겠습니다. 모래사막 1. 이 작품 이름은 모래사막 1입니다. 모래사막 1은 사막에 묻혀버린 듯한 답답함을 바람이라는 캐릭터와 모래로 표현해 보았다. 바람은 처음에 전시를 했던 게이살2에 전시되었던 그리고 2015년에 바람이란 이름으로 되었다. 전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작품 사진을 찍으려고 리플렛 만들 때 사진을 여러 장을 찍은 것을 그 리플렛 안에서 사진을 채용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모래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과거에 그렸던 그림 위에 모래를 얹어서 그 작품 이미지에 그렸던 시기에 나의 모습이 모래였나 뭐였나 하는 과거 회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지금 이 그림은 현재 오늘, 네. 오늘 다시 열어보았는데요. 유튜브를 확대해서 보면은 2003년에 만든 신년 엽서 이미지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만든 엽서 이미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애초에 작품 그림에서는 공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니 양이 날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는 두 어린아이가 밖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저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때 게이 사이에 마닝 사이 간자에 사람 인자 써서 사이 사람으로 마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이 그림 안에 마닝 문희선 이런 단어가 가타카나로 들어가 있네요. 나중에 한 것이지만 억양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지금 의미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1화로 쓰인 내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2003년에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모래를 뿌려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빈 캠퍼스를 전시한 덴마크 작가가 있다. 2021년도에 그랬다 그러네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나도 빈 캠퍼스에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빈 공간에 레이저 포인트로 찍어서 가상의 점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지만요. 의미가 다르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른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리플렛에 실었던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점은 의미는 비어있고 표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떠도는 기표, 비어있는 기의. 비어있는 기의는 제가 작품론에 썼던 단어 표현입니다. 소시르의 기의기표에서 나왔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점 1은 레이저 포인터를 작품 화면에 비춰서 비로소 순간적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레이저 점을 잃는 순간 영원히 미완성으로 끝나버린다. 가상의 점 2는 허공에 있는 이미지 홀로그램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투사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닌 투사하는 곳이 중요한 것이 된다. 홀로그램은 자리를 옮겨놓으면 그곳이 우리가 보는 곳이 된다. 즉, 표상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미 부여만이 중요하게 된다. 그 의미 부여의 결연은 홀로그램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무제 1부터 무제 9까지는 지난 작업에 모래를 붙인 작업이다. 그림을 통해 작가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하였다. 2014년 작업. 무제 1부터 시작되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모래사람과 모래사막 작업을 통해 2003년 작업 무제 9로 되돌아간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의 점 1은 레이저 포인터로 빈 캠퍼스에 레이저 포인터를 하나 찍으면 그림이 완성되고 레이저 포인터를 끄면 그림이 미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길러리를 나가는 지금 전시였습니다. 이
팜플렛, 리플렛을 읽은 거였고요. 이 전시는 2015년 10월에 했던 제동갤러리에서 했던 문수영, 화가 문수영. 예, 제가 문수영입니다. 화가 문수영의 작은 전시회였습니다. 2015년에 이 전시를 했고, 2014년에 사회사랑과 기표사회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즈음에 미술가 비평에서 주최하는 그 선정작가 전시회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고 참가를 했었네요. 며칠 전부터 그림 옮길 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카페에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 빼놨는데 오늘 걸었습니다. 저의 카페에는 대각선으로 천장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2016년 전시 때 가상의 점2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제가 가상의 점 전시를 두 번째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상의 점 전시 두 번째 전시를 할 즈음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 이전부터 그 전에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미니어처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붙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파가니니라는 음악가에 대한 영화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악마를 불러 계약한 바이올리스트잖아요. 그 공연 장면을 보면 그 시대에도 열광하는 팬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제 주변에 그 파가니니 영화에 매료되었던 지금의 저의 상태와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스트라는 영화가 저에게 쏟아졌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묘교회의 수리수복 과정이 2015년에 있었고 그 영상이 2016년에 퍼졌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촬영했다고 하여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온 것을 뒤늦게 24년도에 봤습니다. 파가니니와 관련된 어떤 것이 그 성묘교회와 관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은 좀 드네요. 2019년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저는 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나 작품론에는 제가 종교의 이해라는 책을 교수의 추천으로 넣었던 기억이 있네요.